시원하네. 바람도 좋고 풍요로운 시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이 초남이 성지입니다. 여기에는 왜 가는가? 유항자 검자. 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요. 그분이 호남의 제일 부자다. 경주의 최부자보다 더 부자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땅도 다 그 사람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을 주고 이런 성지를 주신 그 훌륭한 분들의 집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갑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오세요. 아, 드디어 초남이 성지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 초남이 성지 속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한번 가서 들어보시죠. 자, 함께요. 동정부부 생가터라. 아, 여기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신부님. 좋은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신부님이 굉장히 너무 젊으세요. 저 젊어 보여요? 예. 몇 살쯤 돼 보여요? 21. 21? 야, 신부님. 여기 계시면 그냥 멋쟁이가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이게 원래 동정부의 어떤 얘기예요? 아, 이제 박해 시대 때 네. 지금의 수도자처럼 동정을 지키고 살고 싶었는데 이제 시대가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중국인 주모모 신부님이 한양의 이순이 누갈타하고 전주 유중철 요한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동정부부를 엮어주신 거예요. 예. 함께. 아, 그렇고 좀 대단하네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그 조선의 부자라면서요, 아버지가. 조선 전역의 최고의 부자, 요한검 어르신. 요한검 아우스팅. 예. 어느 정도 부자였나요? 여기 다, 이 땅이 다. 주변에 보이는 데는 전부 다 요한검 복자의 땅이죠. 네, 그런. 그래도 경주 최부자보다도 부자네.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훨씬 더 큰 부자더라고요. 예. 여기 많이 오죠? 10월, 11월에 제법 오시는 것 같아요. 순례객들이. 아, 그래요. 오시면 뭐라고들 하고 가세요? 오셔서 그냥 아담하고 이렇게 큰 시설은 없는데 오히려 옛날 그 느낌이 더 남아있는가 봐요. 예. 그 순교자들 삶을 또 생각하면서 예. 또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신자들 좀 기도하고 계시네요. 예. 여기가 이제 파가저택 형을 받아서 궁궐 같은 부잣집이 웅덩이로 변했어요. 아하. 파가저택은 예. 집을 부숴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로 만드는 형벌 이름이에요. 아, 형벌이. 오, 굉장한 벌이네요. 조선시대의 최고의 극형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 사람들은 전부 다 어른들은 사형으로 다스리고 어린아이들은 먼 섬으로 유배 보내고 집터는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같은 후배들이 이 사람들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따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가하던 형벌이었어요. 흔적을 없앤다. 예, 죄인의 흉악한 흔적을 없애버린다. 이게 그때 판 연못 그대로입니까? 마지막 남은 웅덩이가 미나리강이었는데 여기보다 훨씬 넓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작은 웅덩이를 지금 재현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는 어마어마하게 넓었겠죠. 예. 와, 여기가 하하. 아이고. 네. 기도하는 그냥 그 네. 사람 네. 모형이고 십자가 길이 있어가지고 순례객들이 미사전에 보통 십자가 길에 바치고 미사를 예. 하는 편이에요. 하, 저, 아, 여기서도 미사 참여하나요? 저 앉혀놓고. 날이 따뜻할 때 이제 순례객이 많아가지고 경당에서 하기 어려울 때는 여기서 미사를 하는데 순례객들은 참새 소리 들으면서 여기 미사할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미사한다 해가지고.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가 바로 제대예요. 예. 근데 지금은 추워가지고 지금 사실 힘들겠죠. 예. 하, 정말 저절로 기도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저는 이 성모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얼굴 한번 보셔요. 차분하고 좀 아름다우시고. 아유, 정말로 이쁘시네. 파가저택 써 있네요. 여기도 이제 설명이 있고. 영모죄. 영모죄. 에게 내려지는 죄목으로 집은 불사하고 집터는 웅덩이로 만들어 3대를 멸하는 조선 왕조 500년 사에 가장 큰 형벌로서 2조 실록에서 근거를 찾아 이곳이 유황검의 생가토임을 확인하였다. 1801년에 처형되네요. 신유박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곳 초나비의 유황검 아우스팅 순교복자는 조선 전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양반이었고 어진 아내와 착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였고 다 가진 자였지만은 천주학을 접하면서 바로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매료되어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는 90여 년 전에 우연히 동정부부의 삶을 듣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놀라서 평생을 동정부부와 초남의 유황검 복자 가정을 흠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셨던 한 수도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되어서 우연히 수도명도 노갈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수녀님은 이 순교복자의 가정의 삶이 알려지길 바라면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곳에서 수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 끝에 수녀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의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은 그곳이 사제관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길들을 닦아주셨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매료되어서 물들어서 친밀한 사이가 되어 똑같은 삶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끝없이 가지소서 예수는 동네어진 주 오신 고맙다 수현님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 사진 한번 찍으세요. 여기는 다 성스러움으로 꽉 찬 성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수녀님. 이상형. 예, 이상형. 아, 저를 어떻게 아세요? 텔레비에서. 예, 예, 예. 수녀님. 올해 몇 되셨대요? 예? 몇 살 되셨어요? 96. 여러분 96이래요. 100살이면 4년인데 아니 수녀님보다 더 언니가 있나? 수녀님 중에 우리나라? 우리 수녀 내가 가리다 수녀라고 98. 예. 제가 96. 6. 96. 100, 98. 100. 100살 날이 하나 세 사람 있어. 예.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 중에는 세 사람 남아 있습니다. 아 수녀님 저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 그럼 평양에서. 우리 수도회가 평양에서 시작됐는데 일사후퇴 때에 포따리 요만한 거 하나씩 가지고 부산 항동 부산에 피난해서 있다가 서울을 정착해가지고 서울에 네. 지금 집을 짓고 양로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아. 성모님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세요. 예. 그랬는데 예, 저보다 말 잘하시네. 어. 예. 예. 제, 저도 말도 좀 하게요. 어, 그러셔요. 예, 예 수녀님.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고 걸어오셨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어요? 어, 이 관계는 참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아. 4대 전부터. 예, 근데 예. 한 번은 7살 때 할아버지 사랑방을 갔더니 경향 잡지가 있어요. 예, 예. 거기 뭐라고 났어? 7살 때 예. 경향 잡지에 뭐라고 써놨으면 누갈다의 옥중소관이라고 써 있어요. 누갈다? 누갈다의 옥중소관. 예. 그때 전화대가 불쌍하신 오라버님 사르셨나이까 죽으셨나이까 사르셨다면 고초가 얼마나 크시고 돌아가셨다면 어머님의 고초가 얼마나 초상범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예. 그러고 제가 자꾸 울었습니다. 7살 기집애가 뭐 한다고. 그거 읽고. 예. 어, 그때부터 누가 딸을 알았는데 제가 17살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의 수도에 들어왔는데 착복을 하는데 1942년 6월 27일에 착복을 하는데 우리 그때 양성 원장으로 계시던 장면 박사의 누이 동생이 우리 원장이었는데 그 수녀님이 저에게 수도명을 정해주는데 누갈다 수녀라고 정해주셨어요. 아, 여기 있네 누갈다. 어, 예, 누갈다. 아, 예. 근데 제가 세명은 말았다인데 누갈다라고 정해주셨는데 저만가 지금 우리 홍영호 주교님 시복 조사하는 주교님이 제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그분이 제가 착복하는 날 미사를 드려주셨어요. 예. 근데 종의 쪽지를 원장이 써서 여기다 꺼줬는데 보니까 모르겠지. 주교님이 그걸 펼쳐가지고 보시면서 미사 때에 예. 세속에서 강 마르다라고 부르던 자 이제부터는 마리아 누갈다 수녀라고 부를지어다 하시대. 이야. 너무너무 기뻤어 제가. 그렇겠네요. 예. 아. 아 내가 누갈다 수녀가 되는구나 하고. 여기 오셔서 뭐 하셨어 처음에? 여기 첫 번으로 천암예왕건은 76년 9월 20일에 송주신에 갔는데 저 중바위 우리 최명사산을 갔다가 오후 3시쯤 내려오는데 수녀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어제 또 딴 데 가면 어떨까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신부님 저는 천남예를 한번 꼭 가보고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데 거기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거의 어딘지 난 몰라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겪고 예. 신부님한테 여쭤보면 천남예 성지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동상동 신부님한테 가서 초남이 성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신부님이 이상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초남이 성지 찾는 사람이 수녀 하나밖에 없다. 아, 첫 번이라고. 예, 웬일이야. 어, 첫 번이다. 그래도 처음에 오셨어요? 어, 첫 번이다.
어쩌면 이렇게 누가 따신지를 첫 번으로 아무도 천남이 사람 찾는 사람이 없었대. 네. 자기가. 예, 알겠습니다. 어. 수녀님. 어. 예, 뭐 변소리 타는 내일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데. 어. 나도 좀 얘기 좀 하려고. 낄 수가 없어. 예. 말. 예. 그런데 이 책이 뭡니까? 어. 이 책이. 이 책이 예. 1900 뭔가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58년 11월 30일에 발간된 이 김구종 예, 피 묻은 쌍백합이라고 아,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이 구종 씨가 우리 큰 오빠의 절친한 예. 친구분이야. 예. 누갈다와 요한의 아. 일대기고 유한검의 일대기인데. 예, 예, 좀 숨 좀 쉬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그림 있습니다. 이분이 이 누갈다가 옥중에서 있는. 그림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누가 할때 일대 유한검 씨의 일대야. 예. 그래서 제가 아이고. 9월달 순교자 성회를 이걸 꼭 한 번씩 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 5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란 때가 없어. 지난 예. 9월달에 누가 한 번도 내리겠어요. 제 보물이야. 글씨도 작은데 이게 다 보여요? 예, 예, 다 보여. 근데 우리 주님들이 나 죽으면 이것도 성경하고 같이 관에다 넣어주겠다. 아유, 왜 돌아가셔요? 멀었어요. 이 수녀님이 이제 한 20살까지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 모르겠네. 아니, 그동안에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바람. 뭘, 뭘 바래요? 나 바라는 거 없어. 하루하루에 살자 지금은. 아 예예. 예. 하루하루에 하루 살자. 오늘 그럼. 하루면 만족하고 예. 내일 가서는 내일로 예. 만족하고 예. 예. 그렇게 살으려고 예. 다른 거 바라는 예. 거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쵸? 하느님이 성모님이 저를 끔찍히 많이 사랑하신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건강 허락해 주시고. 군산이요. 군산 다? 예. 아, 그래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 그냥 저희 성당에서 원래 9월 달에 순교자 성월에 예, 예. 이제 순교지를 갔으면 했는데 저희는 좀 늦어서 지금 이번에 오게 됐어요. 이 여덟 명은 어떤 관계야? 이웃집? 같은 롯데 3차 구역이에요. 구역에서. 아, 그래요? 여기 오니까 다른 성당보다 좀 다르죠? 네. 성지라 어. 좋은 마음으로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사를 예. 드렸습니다. 들어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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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빠는 성당 다니세요? 아니요. 네. 왜? 왜? 저하고 우리 애들만 다니고 있어요. 어렵대요. 다니니까? 어, 그냥 나오면 되지 뭐가 어렵대요. 남편 이름이 뭐지요? 노채옥입니다. 노? 채옥. 아, 채옥 씨. 성당 나오세요. 성당 나오시면 술 먹어도 다 이해가 가고 또 한쪽만 교우를 하면요. 집이 기울어요. 평양이 돼서 자녀들도 잘 되게 성당에 꼭 나오시면 무섭지 않습니다. 안 나오니까 무섭죠. 됐어요. 나오실 거야. 네네. 감사합니다. 예. 좀 하느님 말고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다고 예. 그래도 동네 성당은 건동건동 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부님 너무 좋으셔요. 예. 예, 예. 여기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몇 번 왔어요. 신랑하고도 오고 가까우니까 군산에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신랑이 교우죠? 예, 예. 봐봐. 네, 이 남편이 여기 가자 무조건 따라오시나요? 전 우리는 휴가 때 같은 때 그냥 성경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예, 참 우리 피가 얼굴이 이렇게 태양같이
밝고 좋잖아요. 살쪄서 그래요? 살쪄서. 어제보다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주 오세요. 네. 그리고 또 막 얘기해가고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오고. 특히 자녀들하고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교육도 되고 또 스스로 느끼고 말만 들어도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자, 오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무지하게 많은 거지. 매일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 왜 자주 오는 이유가? 어렸을 때 제가 복자성당을 다녔는데 그 복자성당에서 그 복자성당이 병인박해 아마 100주년으로 기념성당이에요. 특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순교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성당에서 많이 듣고 또 저희 외할머니한테도 많이 듣고 올 때마다 저하고 이제 본명도 똑같고 또 저도 그렇게는 살지는 못하지만 황금 먼저 항상 검소하게 또 뭐 이렇게 유한건 복자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특히 성가정 성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더 현재보단 보다 나은 성가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향을 두고 사신다면 이 성지에 자주 와서 그 유한검 가족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좋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네. 여기가 예전에 주문모 신부님께서 오셨을 때 여기서 미사를 드렸다고 주신부님 측정이 되는 곳이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여기서들 조배도 하고 기도하고 신자들이 와서 많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교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교리당. 예, 교리당은 유한검 아우스틴 복자님이 한국 천주교 시작점 1784년부터 한 200여 명에게 세례를 주고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또 여기 사제단들이 와서 상징적으로 몇 분에게 44분에게 교리를 가르치기도 했죠. 저 앞에 큰 건물들은 뭐예요? 네, 저건 황검 나눔의 집이라 그래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요, 피정하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순례를 올 때는 미사도 하기도 하고 유한검 아우스틴 복자님 복자가 지금 다섯 분이고 가경자 두 분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 이제 유서미라고 막내딸 이야기도 있잖아요. 막내딸 유서미는 9살에 거제도로 관비가 돼서 간 거예요. 노비로 다 갔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좋은 양모를 만났대. 양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잘 삭바느질을 배우면서 16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16이 되니까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될까요? 노비. 노비로 갔으니까 딸을 낳아도 관비가 될 테니까 저는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겠습니다. 노비의 자식이니까. 네. 그래서 움집 하나를 줘주시면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바느질하면서 살 테니까 작은 톡을 하나 줘서 창을 하나 내서 먹는 것과 배변하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16세 글로 들어갑니다. 제가 거기 한 4주 전에 갔을 때 그곳 윤복문 복자 거제도 그곳을 지키는 신부님이 저한테 이르셨어요. 수녀님 여기는 한국에서 최초의 수도자가 있던 곳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수도다가 이제 그 딸? 네, 유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4년을 굴 속에서 보통의 사람은 못 살죠. 아마 그곳에서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한 거죠. 그 하겸락이라는 관리가 그 글을 남겼어요. 서책에. 너무너무 이 삶이 거룩하고 훌륭해서 당신 서책에 그냥 노비가 죽으면 이렇게 해서 죽었다 한 자만 쓰면 될 텐데 서책에다가 너무 그분의 그 삶을 적고 근데 참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 하겸락이라는 분의 후손 중에서 하성래 박사가 있었어요. 하성래. 네, 하성래 박사님이 서울 카대 그 교회학 박사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여기 한 3개월 전에 오셨었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당신이 그 선대 문집을 정리하다가 그거를 보면서 도대체 유처자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던데 이 여식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유한검의 막내딸 9살의 귀한 같은 막내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서 있고 거기서 이제 분토 흙을 좀 갖고 와서 지금 저기 아까 치명자산에 가신다 그랬잖아요. 치명자산에 가면
그 분토를 갖고 온 곳을 갖다 이렇게 합토해 놨다고 옆에다가 써 있어. 예, 쓰고 거기다 이렇게 돌로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건 하느님의 뜻이다. 네. 그죠? 아유, 아홉 살에 기왕을 가서 오빠가 내 애가 살던 그 거룩함 그런 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같이 기도했던 것.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아홉 살 안에 예. 이미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로 하지 못해도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이 세상에 너무 가정 기도가 없고 함께하는 기도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묘가 있네. 몇 개? 네. 가묘. 여기, 지금은 가묘예요. 네, 이쪽으로. 가묘야? 네, 지금 옮기셨잖아요. 치명자산으로. 맞아, 맞아. 선생님, 여기예요? 네, 이쪽, 이쪽으로 지금 일반 묘고요. 예. 이쪽 안에가. 십자가 있고. 네, 네, 네. 네. 네, 여기는 그 유한검 일가. 네, 유한검 아우스팅 복자님의 가족들이 다 여기저기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전종현 성당에서, 숙정이에서, 또 전주옥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묘가 이곳에 묻혀 있었어요. 다 있네요. 네, 가족이 묻혀 있었던 걸 이제 여기서 113년 동안 묻혀 계셨어요. 113년간. 네, 근데 후에 전동성당에 그 성당이 세워지면서 보드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 여기 이렇게 과수원을 만들 테니까 여기 빨리 이장해라 이런 통보를 받고 그 보드네 신부님께서 치명자산으로 1914년에 이 가족을 해서 가족묘를 그 옮긴 거예요. 네. 여기 수녀님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여기로 오면 저쪽에 꽃 입고 한 데가 진짜인지 알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여기는 뭐 동네 사람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이분들이 그 흙으로 변해진 곳은 여기죠. 100년 이상을 계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113년을 네, 묻혀 계셨다가 그렇죠. 뭐 나 뭐 있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가 진짜 치명자산보다 네, 성지라고 볼 수 있죠. 돈 벌어서 새로 새 아파트로 이사 간 거나 마찬가지고. 원래 살던 사글대빵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크고 그리고 작고 크고 작고 그런 얘기가 참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요 욕심이 좀 부서지는 것 같아요. 욕심. 이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요?
파티마 동상, 성모 동상. 아. 여러분 참 오늘 멋진 날입니다. 우리 유중철 요한과 이순희 누갈다의 그 부부 그 동정, 야 이분들의 거룩하고 멋진 삶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갑니다. 특히나 여기는 호남의 첫 번째 신자인 유한검, 네 첫 번째 신자입니다. 그분이 돈도 많지만 이 성심도 대단히 커서 이분이 뿌린 하나의 겨자씨가 전국에 퍼져서 우리도 그 닮아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성지순례 하면서 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저도 여기 시작 전보다 지금 훨씬 마음이 차분해지고 멋지고 성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 정말 거룩한 이 성지에 오셔서 다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화이팅!